사악한 아내의 남편으로 살았던 목갈라나 존자가 과거생에 아내의 그 꼬들김에 넘어가가지고 자기 늙으신 부모님을 산으로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강도로 위장해서 자기 부모님을 때려 죽이는 그러한 악행을 목갈라나가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추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업이 어떻게 영원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큰 사건이 또 하나 있었죠. 2020년 5월 10일 날 그 강북구의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59세 되는 경비원 최희석 씨라는 분이 그 가해자로부터 해서 심한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또 요 근래의 일이지만 아버지가 9살 된 자식을 학대를 하다가 학대를 해서 경찰에 체포된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9살 된 자식을 또 그 여행용 가방에 이어서 이 죽였는 그러한 사건, 그리고 40대 엄마가 또 5세의 딸을 여행용 가방에 이어서 죽였는 사건, 정말 천륜을 어기는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전부 다 우리 업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과보를 받을 텐데, 이 업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영원한가? 그게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업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바로 연기를 알아야 됩니다. 연기는 바로 우리가 원인과 결과입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빠띠짜 삼무빠다입니다. 빠띠짜는 뭔가 하면 더불어서, 더불어 이런 뜻입니다. 삼무빠다는 바로 일어나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 손을 딱 치면 소리가 나는 것도 두 손을 치는 것이 바로 원인이 되어서 소리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지었는 이러한 업이 그 과보로서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업이라는 것은 바로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어떠한 원인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아까 경비원을 폭행해서 자살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라든지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그리고 어머니가 또 여행용 가방에 이어서 딸을 죽였다라든지, 뭐 이러한 일들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는 그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러한 과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러한 원인과 결과, 이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는 끊임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삼사라, 윤회하고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삼사라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원인과 결과로 해서 다시 또다시 이렇게 된다.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12연기법이죠. 12연기법에 보면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다. 그 과정에서는 뭐 명색 유기 뭐 해서 쭉 이렇게 넘어가지만 결과적으로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원인으로 해서 다시 또 생으로 태어나는 게 바로 그 업이 되겠습니다. 업이고 바로 윤회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업이란 무엇인가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를 나누면 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선업과 불선업으로 나누죠. 선업은 바로 십선법을 이야기하고 불선법은 바로 십불선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선법은 몸으로 짓는 것에게
그리고 말로 짓는 거 네 개,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거, 신구의 상읍이라 그러죠. 세 개 이렇게 합쳐서 총 10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업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것이 영원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상 연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끝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영원한가? 바로 연기법 때문입니다. 결론은 바로 연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이 업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업은 카르마, 칸마입니다. 칸마 또한 우리가 업이라고 하지만 카르마의 또 다른 것은 순환, 시큘레이션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기라는 뜻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개개인의 업은 부처님조차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선업을 불선업으로 만들어서 임종시에 뭐 약간 지옥으로 갈 것을 우선 면하고 다시 이렇게 천상으로 태어나서 한 번 더 수행을 해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어서 없앨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줄 수 있을지언정 한 번 생겨난 업은 영원히 없앨 수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바로 우리가 아라한이 되어서 모든 업이 소멸되고 사라질 때까지, 더 이상 업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때까지는 부처님조차도 어떻게 이 업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찌까신지라는 학인이 있었는데 이 찌까신지가 부처님에게 물었는 질문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찌까신지 학인이 찌때레타 스승에게 물었다. 대화답다가 굴린 돌이 어떻게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 신체의 상처를 없앨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찌까레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그 스승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부처님께서 과거 한 생에 부잣집의 맏아들로 태어나셨고 배다른 동생과 재산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배다른 동생을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올가미로 묶어서 돌로 쳐 죽인 과보로 오랜 세월 동안 그러한 지옥에서 고통을 겪으시고 그리고 또 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윤회를 하면서 마침내 부처님께서 깨달으셨지만 깨달아서 더 이상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자, 윤회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되었지만 바로 옛날에 저질렀던 그러한 미세한 과보가 남아있어서 대화닿다가 굴린 돌에 엄지발가락을 부처님께서 다쳤다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그 찌까신자라는 학인이 찌와레따라는 스승에게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대답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업은 영원한가? 어떻게 영원한가? 원인과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아라한이 되기까지 그 업이 소멸되지 않는 한 그 끊임없이 윤회하는 가운데 그 업이 언젠가는 조건이 맞아지어지면 그 업은 다시 살아난다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로는 부처님께서 과거 한 생에 개구장이로 이제 소년 시절을 보낼 때 그럴 때죠. 그래서 탁발을 하는 이 벽지불에게 이제 장난 삼아서 이제 돌을 던졌답니다. 그때 그 개구장이가 던진 돌에 이 벽지불께서 이렇게 돌을 이렇게 발에 맞으시고 그 벽지불께서 고통을 느끼셨답니다. 그래서 이 과보로 인해서 부처님께서 또 부처님 발에 상처를 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부처님께서 과거 한 생에 술을 즐기고 나쁜 벗을 가까이 하는 구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기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찔러 죽이고 그렇게 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저지른 그러한 나쁜 업이 미세한 과보가 남아 있어서 대화닿다가 굴린 돌의 엄지발가락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다. 그래서
그 부처님은 그 과보로 인해서 어사 지화가가 칼로서 이렇게 상처를 수술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처를 자르는 살을 찢기는 그러한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세 번째 대화닫다가 돌을 굴려서 부처님께서 피가 나신 그러한 과보가 되겠습니다. 이 과보에 대한 이야기는 부처님이 받으신 12가지 과보가 잡아안경과 아빠따나경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왜 대화닫다가 굴렸는 돌을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각자의 신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흘리게 되었는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부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 죽어서 마하빨리 니르바나 영원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미세한 과보가 남아있는 그러한 과보를 피할 수가 없다. 예, 비록 아라한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열반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이 있습니다. 이 무여열반은 이제 아무것도 없이 다 소멸되어져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그리고 유여열반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비록 아라한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남아있던 아주 미세한 과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존자와 부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부처님께서 옆구리가 많이 아프셨죠. 그래서 아난아 저곳에 나의 그 자복을 깔아라 라고 하면 아난존자가 자복을 깔면 부처님이 바로 그 위에 앉으셔서 선정에 들어가서 그 아픔을 억누르고 나오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아난존자가 묻습니다. 부처님 같이 깨달으신 분도 그렇게 아프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부처님께서 내가 과거 전전전전생에 옛날에 내가 레슬링 선수였을 때 그때 이제 그 어떠한 사람의 그 갈비뼈를 부른 적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과보로 인해서 나의 지금 옆구리가 아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듯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남아있는 미세한 과보를 피할 수 없었음을 대화닫다와 그리고 이러한 옆구리가 아프심 아난존자와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옆구리의 아픔을 통해서도 과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갈라나 전생담에서도 이러한 과보를 알 수 있는데 사악한 아내의 남편으로 살았던 목갈라나 존자가 과거생에 아내의 그 꼬들김에 넘어가가지고 자기 늙으신 부모님을 산으로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강도로 위장해서 자기 부모님을 때려 죽이는 그러한 악행을 목갈라나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옥에 떨어져서 아주 오랜 긴 시간 동안 처참한 고통을 받았지만 남아있는 미세한 과보로 인해서 신통제일 그 목갈라나 존재 아닙니까? 신통이 그렇게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적대들에게 맞아서 죽는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라한이 된 거룩한 생을 정득한 분들조차도 과거에 못다 씻은 과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지옥은 피할 수 있을지언정 과보는 피할 수 없다. 지옥은 어떻게 피하느냐? 왜냐하면 좋은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법문을 일으킨다든지 좋은 법문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좋은 선행을 하는 것을 이렇게 대신해 준다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선 당장은 지옥에 가는 것을 면하게는 할 수 있지만 그 자기가 지었는 업에 대한 과보는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이란 어떻게 해서 영원한가? 바로 여기에 답은 바로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해서 아파트 경비원을 죽게 한 이러한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자기 자식을 죽였는 이러한 두 부모라든지 그리고 자기 자식을 아주
그 상처를 내고 아주 악하게 만든 그러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업을 피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빠띠자 삼부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옥은 피할 수 있을지언정 거기에 대한 따라오는 이 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윤회라는 이러한 연기법, 원인과 결과라는 이러한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가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도 틀림없이 죽으면 악처, 지옥 이런 데서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도 오랜 세월 동안 그 지옥에서 고초를 겪으셨지 않았었습니까? 그 목갈라노 존자도 마찬가지로 예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일반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십선법, 십불선법을 짓지 말고 십선법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항상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고 이것이 끊임없이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항상 선하고 보시하고 남에게 좋은 말을 하면서 그리고 십선법을 사오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업이란 어떻게 영원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